일제시대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좀 정면으로 받아들이십시오. 일제시대에 관한 사실을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알고 있는 거랑 다른 말 하는 너 누구냐, 나쁜 놈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. 완전히 문제가 안 나오고 정례협에 대해서 앞에 청소한테 제출하겠습니다. 문제 풍경이 나서 정례협이 위안부 내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. 좀 제일 중요한 것은 위안부가 매춘에 있죠. 정대협하고 얽혀있다라는 것도 무죄가 나왔는데 그런 게 중요해요. 그러니까 무죄가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그동안 여러 가지 가장 나로 하여금 힘들게 벌어서는 그것도 제가 위안부 문제 말해서 공부한 것을 잡아두기가 힘들겠구나. 내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.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위안부가 매춘에 그래서 일제시대에 청소한테 제출하겠습니다. 이건 판사한테 여쭙고. 이 책은 그동안 여러 가지 가장 나로 하여금 힘들게 그런 징계를 해서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징계라서. 그러니까 무죄가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그동안 여러 가지 가장 나로 하여금 힘들게 했던 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돈 벌러 간 분들이라는 얘기한 게 잘못됐다고 언론이 난리를 쳤잖아요. 근데 무죄가 나온 거 아니에요, 지금. 일제시대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좀 정면으로 받아들이십시오. 일제시대에 관한 사실을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알고 있는 거랑 다른 말 하는 너 누구냐, 나쁜 놈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 나의 판단이고요. 제 생각이고요. 그것을 오늘 재판부가 그래도 많이...